자, 이번에는 아웃캐시인데, 아웃캐시도 이제 여기 바로 에이스네 또, 아, 저기 4번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제 얘도 이제 기사회생 차고 해야 되는데, 일단 아카이누처럼 좀 이렇게 불안한 구석이 있거든요. 기 모으는 거, 게이지 모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뭐 특수기는 다 해놨어요. 얘도 이제 다 해놨고, 스킬 좀 바꿔야겠다. 지상공격 일단 다 빼고요. 투신군도 빼고. 여기서 기사회도 다 있고. 강력함 넣어줄게요, 얘도. 잠깐만, 뭐였지, 얘가? 아, 얘가 저기 파워 타입인 줄 알았더니 아니어서 강력함 넣어줄게요. 얘도 기절, 아니, 아웃키스는 기절이 아니다. 얼려버리는 거잖아, 참. 위압이랑. 얘는 좀뭐 찾아줘야 될까? 지상공격 그냥 할까, 이거? 필살기가 세서 이거 해도 되는데. 집중력 하나랑 다른 거낄게 없어요, 그러면. 날려버리기는 얘가 없어서 거의. 집중력을 만약에 끼면, 진심, 있고. 할게 없는데? 이거는, 강력함을 하자니, 기절은 얘가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거 일단 껴는 상태로 볼게요. 어떤 느낌일지. 기본 스킬 먼저 볼게요. 이렇게 매형은 그냥 이거 저기 뭐야 해군 유니폼으로 할게요. 그냥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궁극이 똑같아요. 기술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기본 공격인데 쓰릴 때보다는 좀그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전개가, 공격 전개가 좀 빨라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캐시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에서 아웃캐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그 다음에, 콤보 한번 볼게요. 강공격은 발차기였어요. 약공격 다음에 강공격. 약공격 다음에 강공격. 이건 없었던 건가? 이게 원래 콤보 3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3에서. 아, 이거 못쓰겠다. 이거 딜레이가 너무,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요건 있었던 거. 제가 주로 잘 썼던 거죠. 이 기술이 아마 크로코다일의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둘. 이것도 똑같네.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이스 에이지인데 범위가 훨씬 넓죠? 아카이누랑 비슷해요. 더 넓은 거 봐. 근데 이것도 딜레이가 길어서 참 애매해요. 거기서 쓰기에는 멀리서 써야 돼. 그 다음에 얼렸으면 발차기를 깨부수는 거죠. 그래도 기사회생 쓰, 아니, 기사회, 각성 쓰면은 이렇게 무적이라서 맘놓고 쓸수 있거든요. 일단 풀고 필살기 볼게요. 필살기 3개나 있어, 얘는.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필살기 넣어줬고요. 이게 특수기 강화해야겠다, 그냥. 이게 필살기가 많으니까. 이거는 제일 셌던 거. 여기서도 셉니다. 이거 참, 이거 되게 시원시원해요. 직접 써보면, 와, 되게 강력하고 시원시원한 거를 알수 있어요. 일단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조건 마찬가지로 아이템 먹지 않고 기회 한 번이고, 그 다음 네임드 보스만 처리하고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특수기는 바꿀 게 없는데, 여기서 이거를 강력을 껴줬구나. 아, 위협을 왜 쳤니? 여기다가 이거 빼고, 특수기 공격을 넣어줘야 되는데, 필살기 강화. 진심 보스 덜 빼야 된다는 소리야? 안 되는데. 강력함을 빼고, 여기다가요, 위압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절을 얘가 거의 안 시켜요. 그냥 특수기 강화에다가, 잠깐만, 지나친 것 같은데? 특수기 강화에다가 위압을 쳐줄게요. 위압이 위에 있었나?
이렇게.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개가 좀 빨라지긴 했어. 확실히 공격의 타이밍이. 아, 이게 얼리니까 또 그런 유리함이 있네. 와, 애들 정신 못 차리는데? 아오키지가 얼리는 것 때문에 또 좋은 게 있네요. 아이고, 참, 피가 까여야 되지? 나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 맞아야 되는데, 아, 깜빡하고 있었네. 기사회생 자체차. 이 맞아야 돼요. 내가 가서 맞아준다. 저 방금 그대로 맞았으면 안 맞았어요. 제가 앞으로 갔으니까 맞아요. 일단 안 맞아요. 앞에 있으면 그거. 뒤로 가야지. 크로커나일이 그 사고 한 번만 써주면 될 텐데. 됐다. 이 정도 필요할게요. 불안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필살기 써줄게요. 올린 다음에 바로 끈 엄청 세죠? 특수기 강화까지 해줘가지고 또 엄청 세. 와. 아니, 이 필살기는 좀 그래. 이거는 3 때보다 세졌어요. 4에서는, 그러니까 3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었는데, 여기서도 뭐 그렇게 엄청 세진 건 아니지만, 3 때보다 세졌습니다. 방금 암호 게이지 때문에 로어가 피가 안 닿은 거였는데, 3 때보다는 더 세졌어요. 아, 나 피 먹어버렸어. 얘만 잡고 저기 안에 가서 미호크한테 좀 맞을게요. 피 먹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디 있어? 얼려줘, 얼려버리고. 와, 근데 얘 진짜 재미. 아우키즈도 확실히 재미는 있다. 뭔가 쓰리 때보다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데. 와. 얼른 언 상태에서 필살기를 딱 해주면 미호크는 한 방에 가지 않을까? 아, 참, 기사에서 지금 피가 많구나, 참. 좀 맞아야 돼요, 이제. 복용만 잊지 말고 행포가 빨리 때려줘야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됐다, 됐다, 지금. 와, 죽을 뻔했어. 제대로 썼죠? 근데 이게 범위가 애매해서 이거 필살기. 훨씬 세죠, 쓸 때보다. 또 먹긴, 아우, 정말. 저 아이템이 자꾸 내 앞에 떨어져. 자, 이렇게. 일단 풀어주고요. 어, 왜 내려가고 있니? 여기가 조금 이제 여기서 원래 피가 빨피면은 이제 그 아카이누처럼 피자루처럼 다르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안 되겠죠? 좀 맞아야겠다 처음. 아, 근데 여기 한 타임 처음 타이밍 놓쳐버리면 얘네가 각성해가지고 더 안 죽어요. 아홉시 앞. 아, 각성기가 안 모였네 그러고 보니까. 와, 진짜
거인의 증오 했었어야 했나 저것들이? 이어서 이거 왠지 지금 피카에다가 한순간에 순삭당할 것 같아서. 아, 아니 뭐야? 아, 저 키자로 레이저 맞았어. 아, 일단 아웃 키즈도 여기까지인데 제가 기사회생의 그 효과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완전 그 파괴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얘도 엄청 강하죠? 비슷해요. 아카이노랑 거의 얘도 한 6분, 7분 나올 것 같아요. 아웃 퀴즈는 좀 아쉽지만 이제 또 이거 영상 다 끝나면 마지막에 또 할 캐릭터들 중에 하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